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녹음한 내용이 드러나면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법은 이 판결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한 내용 일부가 전해지면서 거기 내용에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해서 지키기 위해서 조국 수사를 했다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많은 여성 팬들,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했던 문재인의 팬들이 갑자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올렸던 글이나 사진 같은 것을 다시 드러내면서 그 글들이 인기글이 되고 그 사진들이 인기사진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로 마음을 붙였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층에서 들어보면 좀 이상한 현상이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고, 특히 이재명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모 씨가 사망하는 등 이 상황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여성 카페 중심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성 팬들 중심으로 다시 윤석열이 찐 진군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카페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윤석열의 조금씩 마음을 빼앗겨 갔다. 물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윤석열을 찍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2030 여성 이용자 위주의 강성 친문 온라인 커뮤니티인 소울레드에서 13일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젊은 여성 중심의 친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대놓고 선언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애정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타 회원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 중심 커뮤니티인 이 쌍마자 폭포와도 비슷한 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을 지지하는 동시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두 카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문재인 응원 문구를 포털 사이트에 인기 검색어에 올리는 이벤트를 주도했던 강성 친문 카페입니다. 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세가 강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근에 카카오톡 찌라시 등을 통해서 돌기 시작한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이 이들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 김건희 씨 실언으로 가득한 녹취 내용은 기존의 윤석열 후보 지지 세력인 보수층 입장에선 대형 악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친문 내지팬들의 눈은 찌라시의 단 한 대목에 꽂혔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대통령을 잘 되게 하려는 의도, 이 의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것이다. 자, 이 대목인데, 이때부터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친문 여성 네티즌들이 윤석열이야말로 진짜 친문 등의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 후보의 과거 행적에 좋은 점만 찾아내고 있다. 좋은 점만. 자,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보도는 조선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녹취에 기획 실행자 있던 열린 공감 TV마저도 당황화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 페이스북에 열린 공감 TV는 문건이 너무 퍼지고 있다. 문건 속의 워딩이 왜곡됐다는 등에 올리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다려보자. 자, 쌍화차 코코아와 소울 드레스는 국내 대표적인 강성 친문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입니다. 2017년 네이버 다음 양대 포털에서 고마워요 문재인, 사랑해요 문재인, 사랑해요 김정숙 등의 문구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린 그런 이벤트도 이 두 커뮤니티가 주도를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수호 집회에서도 열성적으로 참여를 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회원 수는 각각 15만 명 또는 13만 명으로 다른 대형 커뮤니티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회원 한 사람당 방문 횟수와 게시글 등을 활동량이 많고, 그리고 막강한 활약을 과시해 왔다고 합니다. 두 카페는 최근에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세가 강했지만 그가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자, 이재명도 윤석열도 싫다는 식의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고 합니다. 자, 민심의 변화가 감지된 것은 지난 12일 이날 아침에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저녁에는 이른바 김건희 녹취 지라시가 카카오톡으로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민주당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섭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교체가 없으면 무조건 윤석열 찍겠다라는 글 등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이모 씨의 이 사망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솔드레스에 스텐펜에 계란말이 만드는 윤석열,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윤석열 후보가 지난 9월 달에 SBS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당시 계란말이를 만드는 모습이 스틸 사진으로 이어붙였던 게시물이었습니다. 방송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폭발적인 반응이 따라왔습니다. 게시물 단 하나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13일 다음 카페 전체에서 인기 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올린 글이 사진이 다시 인기 글을 차지한 것은 윤석열을 다시 발견했다는 겁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음식이 팬 바닥에 달라붙어서 그래서 요리 좀 한다는 사람들이 아니면 잘 안 쓰는 스텐펜으로 각 잡힌 완벽한 계란말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벌 본 회원들은 윤석열을 그냥 일도 무식하게 잘하고 살림살이도 무식하게 잘하고 그리고 사랑도 무식 미련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또는 스텐펜으로 계란말이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많이 해봤으면 마음이 복잡하다, 스텐펜 애호가인데 윤석열보다 못한다, 윤석열은 찐 고수다, 살다 별 대선을 다 치르네, 계란말이에 표적이 생겼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 문재인이 그냥 뽑은 게 아닌다, 문재인이 그냥 뽑은 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윤석열 후보를 그냥 뽑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윤석열의 스며들기, 윤며들기라고 합니다. 윤며들기. 자, 윤며들기 게시물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유기견 보호단체 회원인 점, 그리고 유기견 유기묘를 포함해서 개 4마리, 그리고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는 점, 동물 진료비 표준화를 언급한 점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여성들이 좋아하니까, 반려동물. 또 작년 7월에 49수 윤석열 후보가 노량진 고시촌에 남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맞습니다 하는 그런 글들이 또 조명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이 맞습니다 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명록도 뒤늦게 위로가 된다, 진정성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친문 회원들의 윤석열 다시 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을 다시 찾아보고 윤석열을 다시 음미해보는 그런 운동이 최근에 이 이재명 부근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사고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의 녹취록, 거기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 수사를 했다 하는 것들에 이제 친문 세력들, 여성들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2020년 다주택자는 한 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 하는 이 청와대 권고를 민정수석 등 대통령 최측근조차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송파구 자택을 내보냈습니다. 자진 처분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자, 이 대목을 보고도 윤석열 진짜 진정성이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또 이 책, 이 윤석열 관련된 책에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조국 일가 수술을 진행했다고 하는 대목, 또 작년 11월 15일에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자, 우리 대통령님하고 여사님 다 잘 건강하십니까? 하고 물었던 대목,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게시물로 다시 제작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문 세력들,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윤석열에서 그 진정성을 발견하고 다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번 통화 녹취록 주체이자 줄리서를 제기하는 등 반 윤석열 노선의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 이들은 14일 밤 페이스북에 녹취정이 요약된 법원 문건을 올리면서, 자, 어디서 만든 문건인지 모르나 너무 퍼지고 있다. 그러면서 워딩이 왜곡됐다. 비슷한 듯하지만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 워딩이 잘못 전달되면 안 된다. 즉 정확한 발언 내용이 아니다. 차분히 기다리자. 진실은 곧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을 더 지지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우려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자, 기존의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조차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팬카페 22도시, 자, 22세기 대한민국 윤석열 총장이 힘냈어요. 이 회원들은 긴급 이 카페에 윤 후보님 지지 선언이라며 현재 벌어진 상황을 급하게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윤 후보 지지자들은 표 다 끌어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통합을 이루다니 이렇게 감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인생사 세웅지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2030 친문파와 친문파 그리고 6070의 대통합을 이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일부는 저들이 언제든지 민주당을 뽑을 수 있다,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 이게 전달되면서 이 친문 진영에 있는 여성 팬들, 말하자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팬들이 갑자기 윤석열 후보로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지지할 만한 계층을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에 다시 재조명이 일어나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자, 이 보수 진영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어쨌든 표를 받아야 하니까 이것들이 반가울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나타날지, 앞으로 선거 역량, 선거 결과, 그리고 진영에 어떤 관심을 불러올지 초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